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김기덕 감독님의 20번째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매우 묵직한 돌직구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1:1 이 영화 한번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네, 1:1 김기덕 감독 작품입니다. 5월 22일 날 개봉했고요. 122분 짜리입니다. 2시간이 넘어갑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이고요. 촬영 회차는 10회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열흘 정도 찍었다고 알고 있고, 또 촬영 회차도 10회 정도. 굉장히 열악한 단기간 내에 찍은 거죠. 그 다음에 스크린 숫자도 최대 53개가 최고 수치였고요. 제가 조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관객 수가 9,500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원래는 김기덕 감독이 이 영화가 뭐 10만 명이었나요?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 한 VOD 쪽으로 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가, 워낙 지금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담한 그런 심정으로 다시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VOD 쪽으로도 풀릴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 극장 스크린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찾아보지 못하신 분들 VOD 쪽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저희 트위터 쪽으로 박종우라는 분이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리고 블로그 있죠? 저희 강신의 수다 각종 포탈에서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이거 업데이트 될 쯤에는 이제 6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겠죠. 여름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블록버스터 성수기로 들어섭니다. 여러분들 6월달에 보신 영화들 저희 블로그 쪽에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좀 공지를 드리자면요, 이 방송이 업데이트 된 그 다음 주 6월 7일 날 결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연휴에는 항상 방송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좀 결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가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김기덕 감독 영화를 다룬 거는 처음인 것 같고요. 저번에 붉은 가족이라고 김기덕 감독 각본으로 된 영화는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딱히 김기덕 감독을 싫어한다거나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감정이 없고요. 그냥 뭐랄까요, 묘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의 영화가 나올 때마다 관심이 가고 또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감독님이시죠. 오늘 수다를 떨 1:1이라는 이 영화, 요즘 참 사회가 아직까지도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가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들을 낳고 있는 거죠. 그것에 연관되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항공주와 플라이트라는 두 영화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영화도 그런 세월호 참사와 연관지어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곳을 향해서 김기덕 감독님이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유명한 연기자들이라고 한다면 마동석 씨하고 김영민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영민 씨는 김기덕 감독님하고 이전에 수취인 불명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인가요? 그 영화 두 편에서도 함께 했었고요. 이 영화 1:1에서는 1인 8역을 했습니다. 8가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 딱 봤을 땐 제가 그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헷갈렸는데 자, 1인 8역을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이 영화에는 무려 14명 정도 주요한 캐릭터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캐릭터들의 분량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캐릭터라도 작게 소외받지 않고 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뭐 악당이든 선한 사람이든 간에 말이죠. 그 점에 있어서 이 영화가 122분이지만 이렇게 14명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중심 줄거리를 이 그림자라는 그런 일당들이 다른 7명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중심 이야기가 계속 그 사이사이마다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122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꽤 집중해서 봤고요. 이 영화를 처음 딱 보고서 극장을 나오면서 든 생각은 굉장히 좀 엄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먹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이 들었고 그 이후에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패기 넘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지금 김유덕 감독님께서는 중년 감독이시잖아요. 노장이라고 하면 좀 실례인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6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패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와 이건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이었죠.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말도 안 되는 그런 세부 설정들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 파괴적인 패기, 그런 힘, 돌파력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1:1 이것도 김유덕 감독님 특유의 거칠고 난폭하고 약간 좀 이야기의 개연성이 좀 삐걱삐걱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기가 느껴집니다. 정말 어떤 눈보라가 부러치고 어떠한 강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강력한 돌직구 같은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뭐랄까요 좀 좋았어요. 통쾌하기도 했고 요즘 들어서 계속 좀 은유적인 영화 그 다음에 세련미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이나 원초적인 캐릭터 스토리들을 일부러 거세한 자기 검열을 한 그런 영화들 그러한 감독들의 연출을 봐왔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가끔 이렇게 좀 원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마초적일 수도 있는 그런 영화, 거친 영화도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지 못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고 혹은 김기덕 감독을 좀 싫어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줄거리를 좀 소개를 자세하게 해 드릴 텐데요. 그래도 결말에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 영화 보시길 원하는 그런 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영화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게 나오냐면 한 여고생, 이제 오민주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그 여고생이 납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납치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그 학생을 납치하고서 그 납치하는 그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 어디다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누군가에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계속 전화를 보고를 하는 거죠. 자기 윗사람에게 계속 보고를 하는 그 장면이 도입부에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민주라는 학생이 납치되고 살해된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한 집단이 그림자라는 그림자 7인이라는 집단이 용의자들을 한 명씩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용의자도 7명이고 이 그림자라는 집단의 숫자도 7명입니다. 그림자 7명이 용의자 7명을 한 명씩 한 명씩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네가 5월 9일 날 한 일을 써라 A4용지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쓴다 그러면 패고 잘못 써도 패고 고문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고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꽤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군사독재 시절 그때 썼던 그 고문을 그대로 이 사회 악을 응징하는데 그들에게 복수하는데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죠. 전기 고문하고요, 물 고문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구타 도구들 그런 걸로 고문을 하게 됩니다. 또 이때 그 그림자 7인들 복수를 하는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코스프레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장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각종 옷을 입어요. 뭐, 군인 옷도 입었다가, 소방대원 옷도 입었다가,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옷도 입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옷을 바꿔 입으면서 용의자 7명을 응징하게 되는데요. 이 용의자 7명 중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양심에 찔린, 그러한 인물들도 나오고, 아니면 자신의 한 일을 자기의 신념이다. 이 국가를 위해서 이 오민주라는 여고생을 해코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짓으로 용서를 빌었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죠. 그리고 매우 흔한 스토리입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사회 악을 한 명씩 한 명씩 응징하는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유덕 감독님은 그보다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점이 참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 122분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복수하고 응징하는 이 집단, 그림자 7인, 이들의 한명한 명의 이야기들을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들이 왜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현재 그들은 누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그림자 7인이 단순히 사회 정의에 투철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일반 소시민들이고, 또이 소시민들이 정말 선한 목표를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시민의 나약함도 드러나게 되죠. 그림자 7인이 마동석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용의자 7명들을 한 명씩 드릴 때마다 점점 폭력적인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의자들을 잡아들일 때 말단 조직원들부터 응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그 여학생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애국이라고 그러고, 자신의 정당성을, 오민주라는 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부르짖습니다. 누군가를 살해해놓고 이것은 정당한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머리 뚜껑이 열리는 거죠, 마동석 씨가. 그래서 점점 폭력 수위가 높아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그림자 7인 내에 이제 또 분란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영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나중에 이 김유덕 감독님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불호가 워낙 갈리는 감독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감독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젠가 꼭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그 정도로는 오늘 하지 못하겠고 간단하게 이 영화에 한해서만 좀 말씀드리자면, 캐릭터와 사건,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엮어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이용해서 주제를 전달하기보다는 그 캐릭터 자체와 그 캐릭터의 행동, 그것에 이제 감독의 의도가 다분히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캐릭터가 표현하고 분출하는 그 감정, 그 자체가 감독의 의도고 영화의 주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쉬웠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꽤 거칠고 난폭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인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덕 감독이 근래 나왔던 영화들을 전부 다본건 아니지만 그 영화들 볼 때마다 느낀 건좀 가슴이 먹먹하다, 그리고 좀 서러운 감정, 그런 감정이 들었고, 또 엄숙한 느낌, 이 영화에서는 결말 씬을 보면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결말 씬이 뭐 충격적이거나 반전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좀 엄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 영화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그 이야기의 어떤 짜임새, 그다음에 뭐 미학적인 완성도, 이런 것들 따지기보다는 캐릭터에 집중을 하셔서 이 캐릭터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이 영화를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도 이제 점차적으로
난폭해진다고, 폭력적인 수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욕을 먹을까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작품도, 폭력적인 장면들이 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요클레 나왔던 장고 같은 경우도 막 피가 막 난무하고, 킬빌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그러한 폭력 장면과 김유덕 감독의 어떤 폭력 장면이 느낌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감독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당연히.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그런 폭력 장면들을 보면은 잔인하다라는 건 이제 두 감독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거지만 뭔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그런 폭력 장면은 좀 세련돼 보입니다. 확실히 좀 세련돼 보이고 멋있다, 통쾌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김기덕 감독의 그런 폭력적인 장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서러움이 묻어나고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을 계속 주죠. 이 찝찝한 이유가 뭔가 좀 생뚱맞은 그런 흐름에서 나오는 폭력 장면이기도 하겠지만 뭔가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계층 혹은 그런 사회의 어두운 면에 그곳에서 볼수 있는 그런 폭력 장면들이 좀 극대화돼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찝찝함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더 서러움이 느껴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폭력 장면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감독이 모두 잔인한 폭력 장면을 많이 연출하는 거는 그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것을 차치하고 또 다른 면을 봤을 때두 감독의 폭력적인 장면에서 그런 대조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본 다음에도 생각이 든 것은 설국열차와 좀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 또 드는 게이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인물이나 뭐 사건이나 이야기 자체 혹은 자잘한 소품들 같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주제를 구성하고 있죠. 근데 1대1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매우 쉽게 대놓고 이 사회에 있는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라는 평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전문가는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누리꾼 평가를 보니까 아마추어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대놓고 얘기하니까. 영화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용의자로 나오는 김영민 씨가 자기 애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인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하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판단하고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대놓고 이 영화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련되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연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제를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하다거나 아마추어 같다거나 그런 평가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직설화법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꽤 통쾌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든 영화가 다 은유적이면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가끔은 말이죠. 직구 같은 그런 영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직구의 미학이 있지 않습니까? 직구를 계속 던지는데 그게 파울이 돼요. 타자가 계속 쳐내요. 파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구를 던지는 투수. 그 매력이 있거든요. 변화구를 던지면 삼진 잡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구를 던지는 그런 투수. 옛날엔 꽤 있었거든요. 요즘엔 거의 없지만, 저는 그러한 미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맛이 있거든요. 멋이 있고. 그런 거를 저는 김기덕 감독님의 이 영화 1대1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미학적인 완성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야기의 짜임새라든가 영상미, 이런 것들보다는 이 영화 시작과 끝에 나오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들 중에 과연 누구에 해당하는가? 그러한 물음에 더 집중하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이 영화를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그림자 7명, 그 복수하고 응징하는, 그리고 용의자 7명, 그 오민주를 해코지한 사람들, 그리고 소시민, 일반 소시민인 그림자 7명을 생활 속에서 괴롭히는 또 다른 7명이 존재하거든요. 김영민 씨가 연기한 1인 8역 연기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21명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과연 나는 그들 중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 어느 사람에 해당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 그것에 집중하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제가 앞서 줄거리 소개하면서도 살짝 소개해드렸지만 이 그림자 7명, 이 응징하고 복수하는 이 집단의 캐릭터들이 꽤 입체적으로 나타나서 저는 좋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 자체로 선하거나 뭐 억울한 사람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불태우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악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약한 그런 일반 소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상징이 되냐면은 코스프레 분장이 없으면 이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 혼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소시민들입니다. 정말 나약한 소시민들이죠. 왜 우리가 헐리우드 영웅물 보면은 왜 그 히어로들이 다 분장을 하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게 어떤 사람 심리의 문제거든요. 나 스스로의 나약함을 부정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강한 모습이 나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나를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야만 뭔가 이 사회에서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심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물의 나약함을 더더욱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이 그림자 7명도 계속해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코스프레 짓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인물들의 나약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유일한 여자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의 정부라고 해야 되나?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여자를 때립니다. 그 여성이 표현하기로는 걔는 정말 개자식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마동석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는 거를 받기만 하고 너는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 아니야? 이 사회에만 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독재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여자는 뭐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남자가 그렇게 패는데도 과연 뭐에, 뭐 때문에 이 남자랑 계속 붙어 사는 걸까? 돈과 또 성적인 만족감 때문인 거죠. 돈을 막 줍니다. 그냥 다발로 몇백만 원씩을 줍니다. 남자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서 하는 말, 야, 너는 정말 내가 없었으면, 내가 이 돈 주지 않았으면 너는 어떻게 살았겠니? 아무런 기술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갑자기 여자를 강간 비슷하게 덮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어떤 그런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것.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 그림자 7인이 옳은 일은 하고 있지만 이들이 옳은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뭐 다른 모습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분노를 키워서 부모하고 완전히 척을 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쉽게 분노를 하는,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무능력한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또 이들을 괴롭히는 인물들을 김영민 씨가 1인 8역, 한 사람이 8명의 인물을 연기함으로써 표현해내고 있죠. 그렇다면 용의자 7명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가?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 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내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윗사람이 시키지 않은, 비록 그것이 악한 일일지라도 윗사람이 시키지 않은 일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진심이 없는 사과, 어떤 어려움만 면피할 수 있다면 그냥 금방금방 사과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삐뚤어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이들이 악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 영화는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나는 누구인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 그림자 7명, 용의자 7명, 그리고 그림자를 괴롭히는 그런 일상 속에 사람들 7명, 그 21명 중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민주의 사례를 죽음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자,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극 중에서 그림자 7명, 그림자 7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동석 씨, 마동석 씨가 이제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응징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은 옳은 것인가? 이 폭력적인 분노, 이것은 옳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 영화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묻고 있고,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악한 일을 응징하는데 폭력을 써도 될까? 우리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복수를 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일까? 또한 그것 때문에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이 그림자 내부에서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마동석한테 계속 얘기하죠. 야, 넌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을 너무 때리는 거 아니야? 인내를 해야지 그렇게 계속해서 폭력적으로 행하면 될 것이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폭력적으로 응징하지 않는 거, 그것이 인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비겁함인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의미라고 해서 작의라고 김기덕 감독이 이렇게 쓴 글들이 쭉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영화를 보는 각자에게 살해된 오민주가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그게 또 누구든 각자의 오민주가 있어야만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다. 살해당한 기분을 느낀 적이 없다면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글을 써놨는데요. 정말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법의 심판을 맡게 되는가?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일을 A4용지에 쓰도록만 할 것인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인내하면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릴 것인가? 참 이게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어떻게 보면 분노하는 것이 옳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물음에 관해서 이제 어떤 폭력적인 복수를 택한 영화가 이제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또 있긴 하죠. 자, 결말을 제가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이 결말을 보시면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라는 말이 이 결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점에서 굉장히 감독이, 김기덕 감독님이 분노를 했고 하지만 또 고민도 했다, 굉장히 진지하게 진중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흔적이 느껴지더라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저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폭력으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결말에 이제 김영민 씨가 맡은 그 첫 번째 용의자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폭력인 폭력을 낳는다,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인물이 이제 폭력을 되풀이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부조리에 대응하는 또 폭력이 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폭력이 재생산된 거죠. 구체적으로 이 김영민 씨가 변하게 되는, 인물 자체가 변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상부 구조, 이 사회의 지배층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고 그 모습에 또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과연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때문에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되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사실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일, 그러니까 그 용의자 7명이 오민주를 죽인 거, 우리가 한 일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제일 우두머리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김영민 씨가. 처음에 이 인물은 위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했던 그 인물이 영화
결말에 가면은 우리가 한 일, 내가 한 일,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감독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관객들과 함께 한번 고민하고 싶었던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연 내가 한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영화를 보시게 되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참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전부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매우 거칠고 난폭한 그런 영화이지만 이 사회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묵직한 직구 같은 그런 영화다. 이 항공주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영화. 항공주는 조용하게 피해자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매우 세밀한 그런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대놓고 아주 굵직굵직하게 정말 직구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이 영화는 캐릭터의 감정과 행동, 뭐 그들의 대사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화 제목이 1:1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화상에서는 계속해서 이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의 상황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1:1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감독 스스로가 자기를 거울에 딱 비춰놓고 얘기를 한번 해놓고 관객들에게도 한번 1:1의 상황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닌가, 각자에게 한 명씩 한 명씩에게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유덕 감독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그나마 작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렵게 구한 극장이 텅 비는 것을 보면서 큰 절망감에 배우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제 영화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뼈아프게 돌아보고 반성하겠다. 먼 극장까지 오셔서 1:1을 봐주신 관객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VOD 쪽으로도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동감이 된 게 이 영화는요 정말 이 사회에 던지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한 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 사회 모두가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해서 이 영화를 만든 건데 그에 반해 이 사회가 이 영화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왜 내 영화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어떤 불신을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 팟캐스트가 저 혼자 떠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청취자분들께 제 감상을 전하고 또 제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의 그런 바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도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뭐 인터뷰를 이렇게 했느니 안 했느니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만큼 이 감독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품고 만드셨다. 그리고 이 사회에 정말 외치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있었다. 함께 고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김기덕 감독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나쁜 인상? 편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진정성 있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탄생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눈 감으면 안 되죠 참 영화 볼 때 한번 이 영화 한번 선택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인터뷰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독립영화들을 그것도 한국 독립영화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한국 독립영화들이 조금 더 스크린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대중적인 호응도가 이렇게 높지 않거나 작품성이 높지 않다면 당연히 스크린이 내려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 다양성 영화와 비교할 때, 좀 스크린 숫자에서도 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땐 도저히 이거는 우리 한국 독립영화와 비교할 때 그렇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더 좋은 시간대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안타깝고요. 제가 뭐 딱히 독립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립영화를 다룬 게 아니지만 한공주 같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일대를 같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독립영화에게. 자, 저희 블로그 강신의 수다 각종 포털에서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영화 페이지, 6월달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6월 7일 날 연휴이기 때문에 결방을 하겠고요. 또 그 이후에도 6월 달에는 조금 결방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많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미리미리 제가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자, 제가 높아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 VOD로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미학적인 완성도보다는 캐릭터의 감정, 행동, 그리고 질문, 그것에 집중해서 보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6월달에, 점점 더워지는 6월달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